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JJ의 홈으로 음식 리뷰! 제가 치킨 먹방을 많이 했다 보니까 항상 어떤 브랜드건 치킨이 신메뉴가 나오면은 이 JJ한테 좀 먹어줘!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각 브랜드별로 요청이 많았던 신메뉴들을 싹 다 먹어보면서 이게 맛이 있는지 애매한지 별로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불호 음식 리뷰 스타트! JJTV 구독 플리즈. 오늘의 첫 번째 치킨! 까만 실내화 주머니. 벌써부터 여러분들 어떤 브랜드인지 예상이 가지 않습니까? 후라닥 치킨에서 나온 신메뉴 블랙 마요 치킨입니다. 와, 근데 이거 시킬 때마다 이거 하나씩 주시는 거야?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장바구니로 그냥 초코 같은 데 갈 때 들고 다녀도 되고, 학생들은 실내화 주머니로 써도 될 것 같고요. 이야, 이 포장부터 그냥 후라닥 치킨! 명품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콜라가 또 코카콜라다. 자, 그리고 소스가 고추 마요 소스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아, 그리고 치킨무가 노란색입니다. 와, 여기 디자인이 되게 센스있다. 칭찬은 여기까지고요. 뚜껑 오픈! 짜라잔! 간장 반, 마요네즈랑 고추 섞여있는 그거 반 해가지고 이렇게 반반 치킨인데 가격은 18,900원! 다리 한쪽을 잡아서 먹어볼게요. 요 녀석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간장치킨을 여러 군데 거를 먹어봤는데 간이 되게 잘 배있어요. 간장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향에다가 짜지도 않고 그냥 치킨만 먹었을 때 짜가지고 따로 밥이 생각나는 이런 치킨이 아닙니다. 느끼하다 싶으면은 이 마늘이 싹 들어와서 퍼져주면서 알싸함을 같이 전달해주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껍데기가 있잖아요. 튀긴 바삭바삭한 느낌의 그런 껍데기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바삭함이 있긴 한데 여러분 그 전기구이 통닭 있잖아요, 껍질의 바삭함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맛입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 마요에서 마요를 담당하고 있는 고추 마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기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호! 치킨이 느끼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그거를 마늘 갖다가 잡아놨고 얘는 할라피뇨 갖다가 잡아놨어요. 절대로 질릴 수가 없는 맛있는 치킨이었다. 튀김옷이 이게 진짜 마음에 드네. 뭔지 알겠죠 여러분? 전기구이 통닭 그 찌글찌글한 그 부분 알겠죠? 근데 또 이렇게 소스가 왔는데 고추 마요 소스 여기다 그대로 찍어서 후라닥 치킨 자주 시켜 먹겠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JJ한테는 호호호호호 정도는 줘도 아깝지 않은 치킨이다. 치킨무는 그냥 보기 좋은 떡, 일반 치킨무랑 똑같아요. 어, 좀 남겨주면 안 되는가? 직원들만 맛을 볼 수 있는 한정템입니다. 아, 그거? 이거 그럼 포장지만 훼손하지 말아줘. 이따가 승리할 때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 그래갖고 네, 드렸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치킨입니다. 60개 치킨에서 나온 간지 치킨! 얼마나 먹으면은 딱 간지가 나길래 간지 치킨이냐 하고 봤더니 간장 누룽지의 약자더라고요. 일단은 콜라는 펩시가 들어있습니다. 펩시를 코카콜라로 바꾸는 마법. 치킨무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치킨무를 노란색으로 바꾸는 마법. 자, 그리고 60개 마요네즈 소스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겉에가 코팅이 싹 고스로 보이는 그런 종이 재질입니다. 딱 열어보면은 양념이 살짝 돼있는 치킨 위에 하얀색 시즈닝 가루가 솔솔솔솔솔솔 뿌려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요 18,900원이었어요 한 마리에. 양념이 엄청나게 막 많은 양의 양을 비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살짝 겉에는 좀 덜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감자튀김에도 하얀색 가루가 솔솔솔 뿌려져 있고요. 골고루 시즈닝은 잘 뿌려져 있는데 내가 좀 찍어서 먹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60개 치킨을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어느 정도의 바삭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되게 잘 튀겨진 동네 치킨의 느낌인데 간장 양념이 이것도 세지 않아요. 이게 간장이 발려져 있는 게 느낌이 허니콤보스러운 느낌인데 허니콤보보다 깔끔해요, 뒷맛이 되게. 근데 누룽지 향 자체가 막 엄청나게 막 잘 올라오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 가루만 찍어 먹으면 누룽지 향이 나지만 같이 먹으면은 누룽지의 구수한 그런 맛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가미가 돼 있는 거는 이게 계속 이게 무슨 맛이냐고 생각해보면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 감자도 먹어볼게요. 달콤해. 마요네즈 한번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바삭하고 괜찮은 치킨.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어떻게 흘러갈진 저도 모르겠는데 JJ의 입맛에는 호! 간장이 어쨌든 섞여있기 때문에 간장이랑 마요네즈랑 단맛이 섞이면 어떻게 맛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온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치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세 번째 치킨은 BBQ에서 나온 치킨입니다. 최근에 많은 리뷰어분들께서 리뷰를 하셨어요. 네 가지가 신메뉴가 한꺼번에 나왔다. 그래서 네 개를 제가 다 리뷰를 하기보다는 제가 먹어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 가루가 뿌려져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치킨무도 이렇게 들어있고 콜라도 들어있지만 저는 따놓은 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블랙페퍼 레드 착착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얘 한번 먹어보고 싶었었거든요. 레드 착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다가 이렇게 신라면 스프를 뿌려놓은 듯한 시즈닝이 뿌려진 느낌인데 약간 튀김옷에 좀 스며들어가지고 기름이랑 섞여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일단 애매한 편인데 오! 이거는 치킨이 다 살렸어요. 그냥 원래 그 BBQ 황금올리브가 되게 맛있잖아요. 크리스피 치킨 중에는 BBQ 황금올리브 따라갈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치킨인데 거기에다가 솔직히 무슨 소스를 올려도 먹을만 하죠. 근데 약간 느낌이 뿌셔뿌셔 양념치킨 맛이랑 떡볶이 맛 뿌셔뿌셔 그 두 개를 믹스해 놓은 듯한 느낌 동시에 나요. 달달하면서 살짝 매콤해요. 이거보다 더 맛있는 시즈닝이 있을 법도 한데 나쁘진 않은데 뭐 살짝은 아쉬운 듯한 맛? 근데 황금올리브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요거는 호를 줄 수밖에 없었다. 자, 아, 그리고 가격은 한 마리 한 마리거든요. 반반이 아니고 19,000원, 19,000원 배달비 제외.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자꾸 긴 마리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블랙페퍼 치킨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 가루가 아주 살벌하게 뿌려져 있어. 살벌하게. 후추향이 나네. 원래 튀김 먹을 때 저는 케찹에다가 후추를 위에다가 살짝 뿌려서 먹어요. 살짝 칼칼한 맛이 돌면 튀김이 더 맛있게 극대화가 된다?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뿌렸을 때도 맛있을지는 먹어봐야 알지. 이거는 매운맛이랑 짭조름한 맛이 같이 이렇게 섞이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느끼할 수 있는 후라이드 치킨의 그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후추가 여러분들 왜 그냥 일반적으로 뿌려먹는 그 순후추 요 느낌이 아니에요. 풍후추의 향이 씹히면서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혀가 따가워질 뿐 기름기는 그대로 느끼하게 느껴져. 후추 따로 치킨 따로인 것 같아요. 시즈닝으로 뿌리기에는 뭔가를 같이 좀 재료를 믹스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 치킨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나쁘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는. 오늘의 다섯 번째 치킨은 교촌 치킨의 신화 치킨! 와우. 이것도 교촌 포니콤보처럼 그냥 발라져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놓고 비빈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매콤하네요. 교촌의 허니콤보를 엽떡에다가 찍어 먹는 듯한 느낌인데 불맛이 확 올라와요. 진짜 땀이 날 정도로 지금 맵거든요. 지금 다 머리 붙은 거 보이시죠? 엽떡 매운맛보다 살짝 덜 매운 정도의 그런 매콤함을 가지고 있는데 감칠맛 나는 그런 매운맛보다는 쎄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불호. 그냥 불맛 나는 폭립 소스에다가 매콤함을 추가한 듯한 느낌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JJ에게는 불호. 가격은 한 마리에 18,000원이에요 허니 스파클링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허니 스파클링 이거 맛있네요. 오! 다음 치킨입니다! 콜라랑 무 이렇게 있는데 저 먹던 걸로 먹고요. DHC에서 나온 골드킹 콤보입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허니콤보를 따라한 것이 아니냐. 근데 뭐 치킨이 유행이 돌면은 계속 돌고 또 요게 빵 뜨면은 또 요런 비슷한 치킨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막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허니콤보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일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아, 분명히 먹어봤어. 일단은 오! 교촌 허니콤보랑 비슷한 느낌보다는 허니버터칩하고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늘향이 조금 더 감돌아요. 달콤한 치킨인데 질리지 않고 꽤 많이 먹을 수 있을 듯한 맛있어요. 매력적인 치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요. 맛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치킨입니다. 멕시카나에서 나온 치킨인데 이것도 나온 지 그래도 조금 되긴 했어요. 콜라는 펩시고요. 그리고 불닭 마요가 또 올라가 있고 멕시카나 치킨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치킨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야 까르고 불닭 치킨 18,000원 배달비 제외하고 사실 제가 불닭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까르보 불닭 볶음면이에요. 왜냐면은 땀구멍이 열리긴 하는데 땀이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매운맛이 아니기도 하면서 까르보 크림 소스라 그러나요? 그런 거랑 마늘 향도 놔주면서 되게 감칠맛도 나고 꾸덕하면서 맛이 아무튼 제일 맛있어요. 이 소스를 치킨에다 발라먹으면 당연히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슬리가 이렇게 다리에다 올려져 있고 떡볶이 떡을 튀겼어. 이렇게 먹으면 떡꼬치 같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맛있어요. 까르보 불닭 소스가 닭이랑 만났을 때 잘 어울리는 건 있어요. 까르보 불닭 소스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면하고 비볐을 때는. 근데 그게 맛있는 게 면에 적정량이 들어가서 비벼지면서 그 소스가 면이랑 섞이면서 맛이 좀 약해져서 그 맛이 딱 맛있는 맛이잖아요. 우리 입맛에는. 근데 얘는 뭐랄까 매운 거는 비슷한데 간이 좀 과하게 센 느낌이에요. 까르보 불닭 볶음면에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불닭 소스를 조금 찍어서 먹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하게 다 발라서 묻혀져 있는 걸 먹으니까 부담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듯한 느낌? 짜서 밥이 생각나는 맛입니다. 근데 맛이 있어요. 분명히 맛이 있고 까르보 불닭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시켜 먹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서 애매한데 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맛있긴 맛있어요. 까르보 불닭 치킨에다가 불닭 마요를 이렇게 또 뿌려서 더짜. 그냥 마요네즈가 아니고 얘들아 불닭 마요야. 불닭 마요. 그러니까 이게 가뜩이나 치킨이 짠데 불닭 마요가 짠맛이 꽤 있거든요. 불닭 소스랑 마요랑 섞은 그 따뜻한 맛이라서 오우씨 이렇게 해서 더 짜졌어요. 더 짜졌어. 불닭 마요랑 같이 먹으면 불호. 그냥 먹으면은 애매한데 호. 까르보 불닭 소스를 그냥 한통 그냥 때려 부은 느낌. 얘랄 까르보 불닭 소스다 이 새끼들아 하고 딱 요렇게 부은 느낌. 라면 사리를 하나 끓여가지고 얘랑 같이 비벼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오늘의 마지막 치킨까지 잘 먹었습니다.
JJ의 개인적인 입맛에 따른 오늘 먹은 치킨들의 순위입니다. 오늘의 1등 프라하다의 블랙 마요. 자, 오늘의 2등 60개 치킨의 간지 치킨. 자, 3등은 BHC의 골드 킹. 자, 오늘의 4등 레드 차차. 자, 오늘의 5등 까르보 불다. 자, 오늘의 6등 신화 치킨.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 페퍼. 이렇게 개인적인 순위를 매겨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다른 음식과 함께 또 호불호 특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대 안녕히 계시게.